자,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역시 연관되어 있는 전기차 친환경 부품을 제작하는 센트럴 모텍을 좀 확인을 해보자,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관련돼서 코프라가 역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전기차와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각각 테마가 있는 센트럴 모텍과 코프라,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분이 한 종목씩 사이좋게 가지고 오셨습니다.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? 네, 지난 코오롱 플라스틱 할 때 코프라를 했기 때문에 네, 아마 또 대표님도 가져오시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 때문에 피하고 피해서 종목을 찾다 보니까 네. 일단 이제 뭐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가져오시네요. 네, 머리가 복잡하시겠어요. 호수입니다. 네. 그래서 센트럴 모텍이란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. 네. 이 회사는 일단 시장에서 알려지기로는 테슬라에 납품한다라는 쪽에서 가장 또 부각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정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, 특히 구동장치, 현가장치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중요한 부품들이죠. 네. 네, 이런 쪽을 주력을 하면서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다가 또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볼 스크류 같은 경우도 납품이 되고 있는데,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차량 경량화 쪽과 관련된 쪽의 소재로 맞춰가고 있다라는 쪽에 눈길이 가고 있고요. 특히 알루미늄 컨트롤 암 같은 경우도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또 알루미늄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알루미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간다는 쪽도 여기 센트럴 모텍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차량 경량화 쪽에서 이런 알루미늄이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쪽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, 게다가 또 스프링이나 파이프 같은 경우도 강점이 있는데 속이 비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덜 나가겠죠. 네, 그럼에도 내구성은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품들도 차량 경량화 부품에 충분히 맞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에 따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실적이 작년에 좀 부진하다 보니까,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바라보는 주가가 좀 한 단계 한풀이 꺾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,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, 특히 한 2019년도 수준까지는 올해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주가만 좀 밀렸을 뿐 실적에 대한 변화는 다시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주가의 탄력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. 네.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트렌드에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역시 최근에 뭐 트렌드는 뭐 전기차, 뭐 수소차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인데, 뭐 센트럴 모텍은 차량 경량화 부품 네, 강점을 가지고 있고, 테슬라, 뭐 현대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주춤했지만 이제 또 다시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 상승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센트럴 모텍을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봤고, 자, 이번에는 나현진 대표님이 코프라 가지고 오셨죠? 네, 코프라의 경우에는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이 아까 코오롱 플라스틱 말씀드리면서도 성장하는 그렇죠.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분야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폴리옥시메틸렌이라는 이제 그 전기 모터 관련된 부품, 그리고 마찰 구동계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의 매출 비중이 한 50%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코프라 같은 경우는 폴리아미드라고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좀 그 이제 부가가치가 조금 더 높은 쪽에 플라스틱 소재에 이제 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80% 이상이 되면서 그 좀 더 수혜를 받고 만약에 빠르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코프라가 오히려 코오롱 플라스틱보다도 좀 더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비슷한 플라스틱 업체로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HDC, 현대 EP 정도가 이제 차량용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, 이쪽에서 뭐 그 현대 EP 같은 경우는 폴리프로필렌 쪽에 이제 비중이 가장 높고, 아까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폴리옥시메틸렌 쪽이 높으면서 그에 비해서 이제 배터리 팩이 가장 성장이나 뭐 단가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코프라가 가장 비중이 높다는 점이
좀 그 코오롱 플라스틱과의 약간 차별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지금 이쪽 그 코프라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도 한 2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 이익이 좀 올해 많이 나면서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 YOY로 한 70% 이상의 성장이 올해 기대가 됩니다. 그럼 21년 예상 순이익을 이제 뭐 포워드 PER로 적용을 하면 11배 정도로 적용을 한다면 그 평균적으로 11배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주가가 어제 좀 코롱 플라스틱 오르면서 좀 같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8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상승 여력은 그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고 있어서 코프라 한번 추천, 그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코프라에 대해서 나현진 대표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, 사실 그때 코프라 김민수 대표님이 네. 6월 21일 정도였습니다. 그때 매수가 6,600원 제시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뒤로 그러면 한 23%, 24% 정도는 상승이 나왔습니다. 요즘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. 김민수 대표님. 네, 자료가 다 있네요. 네. 아, 다 네. 저희가 다 축적하고 있습니다. 네, 무섭습니다. 의심하지 마십시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 우리 나현진 대표님이 코프라에 뭐 어쨌든 그 저희가 제시해드린 대로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. 그럼 가격 전략 좀 한 번 더 제시해 주실까요? 네,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워드 PR 정도 11배를 적용을 한다면 목표가는 한 11,000원 정도 선으로 잡을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매수가는 이제 어제 8,000원에 딱 끝났는데 한 8,000원 정도 수준도 이제 뭐 단기간에 오른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지만 네네. 그래도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선으로 보고 있습니다. 뭐 한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한 7,400원 정도로 잡고 또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코프라는 오늘 일단은 뭐 8,000원 근방에서 한번 좀 잡아보고 목표 가격 11,000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이 또 새로 가져오신 센트럴 모텍도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 봐야겠죠? 네, 일단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 자동차 업황이 부진해서 주가가 좀 탄력은 약합니다. 이제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들로 봤을 때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뭐 특별히 적절하는 회사도 아닌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한 23,500원대 전으로 진입하는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일자로 지난 박스권 상단부 정도까지 생각하게 되면 28,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다시 전저점이 이탈하는 21,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센트럴 모텍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면 지금 약간 눌렸다가 이제 바닥 다시 잡는 모습인데 일단은 1차 목표가 한 28,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. 잘 참고해주시고 오늘 시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주로 전기차 관련 친환경 부품 제작하는 센트럴 모텍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한 번 더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는 코프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오늘 시장의 전략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간단하게 좀 한마디씩 부탁을 드릴게요.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? 네, 어제 시장의 하락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우리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위축은 되는데 어제 또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는 꽤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수 말고 종목적으로 이 어려움을 탈피하자 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종목으로 좀 돌파해보자라는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하는 방법 제시를 해주셨고요. 나현진 대표님은요? 네, 지수가 정체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업종별로 순환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이라서 이제 업종을 조금 선도적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결국에 두 분의 말씀 뭐 종합하면은 뭐 선별해야 되겠죠. 선관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.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, 성장할 수 있는 섹터나 업종을 잘 골라보자라는 의견입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또 두 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시장 전망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